있으면은 아주 말을 잘하던데 너무 대표님이야. 저는 인기가 없는데 왜 자꾸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크록스맨을 불렀는데 본인이 자꾸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그 프로 선수들이 직접 하는 시합 전에 하는 웜업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 농구가 낮은 자세, 높은 자세도 많고 순간적인 스피드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장요근하고 아킬레스건 좀 잘 풀어야 되거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쭉 앉아주는 거예요. 관동 두지 마시고 여기 안쪽에 쭉 당겨주게. 어느 정도 당겨줬으면은 이제 팔을 내서 엎드리듯이 해서 아킬레스건 다리를 좀 모아서, 그렇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쭉 당겨주고 반동 주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래서 쭉 여기 종아리 뒤쪽하고 허벅지 뒤쪽. 오케이. 자, 엎드리시고 하나씩 아킬레스건 왼쪽 오른쪽. 런지 아시죠? 런지를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가장 크게. 예, 네, 그렇죠. 뻗으세요. 자, 팔이 무릎 안쪽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팔을 쭉, 반대 팔을 펴서 이렇게 쭉 천장을 봐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 안쪽이 좀 당겨주죠. 그리고 반대 팔도 이렇게 쭉 반대로. 자, 런지 크게, 가장 크게. 자, 거의 앉으세요. 네. 그래서 반대 팔 열어주시고 걸어가면서 앞발을, 앞꿈치를 손에 찍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찍고 또 한두 발 걸어가면서 왼발 찍고. 저기 주황색 테이프 라인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저쪽에, 그쪽 가면은 이제는 뛰면서 투 스텝으로 바깥쪽으로 하나 둘 터치, 왼발 터치. 자, 여기 지나갈 때부터 이제 하나 둘 뛰면서 하나 둘 뛰면서 따다, 그렇죠. 원 투 바깥쪽으로. 자, 이번에는 앞꿈치로 뛰는 겁니다. 앞꿈치. 자, 앞꿈치로만 뛰는 거야. 앞으로. 자, 출발하실게요. 자, 하프라인을 넘으면 크로스예요. 크로스. 자, 출발. 앞꿈치. 하프라인까지 무릎 차기 하고요. 하프라인 지나면은 컬 뒤로 차기. 자, 뒤에 팀 출발. 자, 블랙 출발. 하프라인 지나면 뒤로 차시면 돼요. 뒤로 뛰는 거예요. 자, 이쪽 보고 허리를 골반을 틀어주면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그리고 하프라인 가면 또 저쪽 보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자, 앞에 보시고. 자, 두 번째 출발. 자, 세 번째 출발. 자, 이번에는 팔하고 발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돼요. 반대로 앞으로 점프를 뛰면서. 그리고 하프라인 지나면 뒤를 돌아서 백페달 가겠다. 백페달. 자, 출발. 반대로. 그렇죠. 팔하고 발하고 반대로. 자, 이제는 하프라인까지 조깅으로 뛰어오면서 하프라인쯤에서 슛체크 하는 거예요. 잔발 디디면서 슛체크를 한번 하고 오른쪽 사이드스텝 한번, 왼쪽 사이드스텝 한번, 그 다음에 조깅 하시면 됩니다. 자, 하프라인 쯤에서 슛 쏩니다. 오른쪽, 왼쪽. 자, 이제는 스퍼트를 하세요. 스퍼트를. 자, 이렇게 프리드로까지 오는 거예요. 프리드로 하고 전력 질주로 하프라인까지 짧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조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무 좋아요. 고! 오케이. 자, 출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무 좋아요. 자, 출발. 굿. 야, 달라요. 역시 4강팀 다릅니다. 사이드 라인은 사이드 스텝. 앞으로 가는 건 앞으로 뛰는 거고 뒤로 가는 건 뒤로 뛰는 거예요. 이쪽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베이스 라인 사이드 스텝 그리고 프리드 라인 뛰는 거예요. 프리드 라인 사이드 스텝 백페달 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3점 라인을 따라서 뛰는 거예요. 3점 라인을 이렇게 3점 라인 바깥으로 뛰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 막 나가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X자까지 온 다음에 백페달로 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바로 나가야 돼. 그렇죠? 고! 오케이, 고! 좋아요. 백페달 고! 여기 잠깐 피해주세요. 잠깐 피해주세요.
오케이. 백페달 거기 피해 주세요. 피해 주세요. 예, 백페달.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바로. 백페달.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하는 웜업을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사이드 라인 저기 베이스 라인까지 뛴 다음에 대각선으로 여기 뛰고 그 다음에 저기서 사이드 라인 저기 N자 N자로 저기 가면 끝.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빨리 뛰고요. 다음 경기 있으신 분은 좀 빨리 뛰어주시고요. 네, 그게 아니면 좀 천천히. 자, 가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출발할게요. 자, 토끼 하면서 헤이 어이. 그렇죠. 오, 잘한다. 헐. 자, 좋아. 빨리 뛰시죠. 끝까지 하실게요. 끝까지.